하이, 수목국장입니다. 오늘은 시네마틱 버전 가래를 만들 거예요. 시작은 은박지 탐색팩으로 전체 뼈들을 만들어요. 은박지 태조각을 이용해서 손가락들을 만들 거예요. 손가락들을 연결하면 바로 손 전체가 만들어집니다. 가렌 일러스트를 보면서 손을 전체 골격에 연결합니다. 은박지 조각을 밑부분에 붙여 발을 만들어줍니다.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머리를 만들 거예요. 은박지 한 조각을 사용해 턱을 만들 거예요. 이번엔 은박지 세 조각으로 코와 귀를 만들 거예요. 이번엔 송곳으로 눈구멍을 만들어주세요. 눈구멍 하나가 좀 삐뚤어졌지만 뭐 괜찮습니다. 적당한 크기의 눈동자 두 개를 만들어주세요. 작은 은박지 조각으로 밑눈꺼풀부터 만듭니다. 위에 눈꺼풀도 만들어줍니다. 뺨을 만들어 입 크기를 조절할 거예요. 가래는 백인이니까 이마가 상당히 도드라졌어요. 아직은 생긴 게 고블린같이 생겼지만 걱정도도. 얼굴은 나중에 하고 몸에 살을 붙여줍니다. 가봉이 파란색 옷을 만들 거예요. 그 전에 가봉이 일자로 세우고 고블린 같은 얼굴을 먼저 살색으로 칠해 볼게요. 일러스트를 보면서 파란색 옷들을 몸에 잘 감아줍니다. 베지터 쫄쫄이 옷 같네요. 바로 가렌 갑옷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H 모양을 잡아주는 게 포인트. 송곳으로 표면 정리를 좀 해주고요. 모양이 자칫 쌍스러울 수 있지만 욕 아닙니다. 어깨 갑옷 만들기 팁이죠. 어깨뽕이 터질 듯 하네요. 이번엔 어깨 갑옷 디테일한 부분을 만들 거예요. 초콜릿을 맛있게 먹고 금박지를 사용해 테두리를 만듭니다.
파란색 옷을 만들다 남은 부분을 사용해서 보석들을 만들어주세요. 흉갑이 좀 큰 것 같으니까 반으로 접을 거예요. 개 등껍질 벌리듯이 여러 채 껴서 백화봇도 만들고 가봉이 추우니까 목도리 꼭 해주고 이번엔 가죽 신발 장갑 만들 거니까 갈색으로 칠해주세요. 참고로 손가락, 발가락 부분은 그 위에 바로 채색할 거예요. 일러스트를 참고하면서 짧은 스포츠 머리를 만들어줍니다. 가봉이 탈모, 발의 무기 이름이 뭔지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데마시아라고 할게요. 은박지를 튼튼하게 접어서 데마시아 형태를 잡아줍니다. 은박지 4조각을 사용해서 데마시아 손잡이를 만들어 볼게요. 그럴듯하네요. 이제 마무리 채색만 하면 완성입니다.